안녕하세요.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리플 상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리플 상승, 세 가지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물가, 그다음에 금리, 환율, 세 가지의 상승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물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197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높게 들쭉날쭉하게 나와 있는 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제1차, 2차 오일 쇼크에 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최근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준이 좀 낮은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 1분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1, 2, 3월이죠. 1분기에 보시면 작년도 1, 2, 3월 대비해서 3.8%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외국에서 뭐 7%, 8%, 9%까지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느냐. 일단은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때 수요와 공급 두 가지 다 본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이제 좀 잠잠해지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폭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전보다 돈을 많이 쓰려고 하게 되면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공급 측면입니다. 많이 얘기가 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막혔던 전체적인 공급망이 여전히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공급 측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측에 충격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의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급 측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물가 상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아까 보셨던 소비자 물가 상승 그래프에다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겹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더 들쭉날쭉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소비자 물가도 생산자 물가를 따라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가와 금리의 관계는 사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 즉 물가와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논리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인지 통화정책 7명에서 설명한 부분은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첫 번째 목적이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뛰면 한국은행에서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연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뭐 바람직하다, 정상적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보다 높게 되면 뭔가 물가를 가라앉히기 위한 액션을 한국은행이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이라든지 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초에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과는 반대로 경기가 좀 침체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서 뭐 기업이나 가게가 좀 더 돈을 빌려가기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빌려갔던 기업이나 가게들의 이자 부담은 낮추어서
좀더소비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최소한하던소비는유지할수있도록하려고하는조치들이었는데요코로나19이후에굉장히낮게 0.5% 정도로낮게유지되던기준금리가1년넘게지속이되었지만최근 1.75% 까지로인상이되었습니다근데시장의금리는사실기준금리와정확하게가는것은아니고요기준금리에시장의자금사정을반영을해서시장의금리가결정이되는데지금같이보여드리는그래프에서보시면비교적반듯반듯하게생긴기준금리에훨씬더들쭉날쭉한시장금리를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물론약간씩괴리는생기지만전체적으로기준금리가지향하는움직임을시장금리도따라가는것을볼수가있는데요무슨말씀이냐면기준금리가낮아지면시장금리도낮아지게되고기준금리를올리면시장금리도따라올라가게되는현상을관찰할수있다라는것이죠근데잘아시다시피금리가올라가게되면사실새로돈을빌리기도굉장히주저하게되고요이미빌려놨던자금에대해서는이자부담이증가하는것이기때문에가게가됐든기업이됐든굉장히부담이증가하는것이사실입니다근데지금같이경기가그렇게살아나지도않았는데물가때문에기준금리를높이게되면아무래도경기침체를불러일으킬우려가큰상황입니다자환율에대해서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달러의영향이원체강하다보니까달러를기준으로환율을표시하는관행이오랫동안정착이되어왔습니다환율이오른다라고하는것은원화의가치는떨어진다라는의미입니다자이게무슨소리냐면요예를들어서1달러를사오는데1000원을주다가지금은1200원을줘야된다라고한다면그것은달러대비1000원에서달러대비1200원이니까환율은오른다라고표현할수가있겠죠그런데그렇게되는과정에서같은1달러인데전에는1000원을줬는데이제는1200원을줘야된다고한다면달러에비해서상대적으로원화의가치원화값은떨어졌다라고이해를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우리가보통쓰는달러대비원화환율과원화의가치는반대로움직인다라는것을반드시유의를해야되는데요최근3년동안을보면은2020년12월7일에원달러환율이1083원이었더라고요그런데최근에1290원을넘나들고있었습니다1083원하고1290원정도면약200원차이가난다라는얘기인데요그렇게되면1달러를사는데200원을더줘야한다라는얘기고1000달러를산다라고한다면20만원을더줘야된다라는얘기거든요그럼왜이렇게환율이올라갔느냐또는원화가치가떨어졌느냐물건이나서비스를거래하는데있어서원화를팔고달러를사는수요가늘어났다라는것을얘기를할수가있습니다보통물건을팔아서적자가난다든지이런걸우리가상품수지적자라고얘기를하거든요2022년4월같은경우에는외국의투자자들에게배당을주는지출이발생을하기때문에또달러가많이필요하는수요가발생한다고해요그래서이런저런일들이겹쳐서달러가많이필요하고원화를팔아야되는상황이오면은이렇게환율이올라갈수가있습니다이렇게환율이올라가게되면또는원화가치가떨어지게되면경상수지측면에서는사실은유리한측면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무슨얘기냐면1달러물건을사기위해서1000원만줘도됐던것을1200원을줘야된다라고한다면우리나라사람들이달러로표시된물건이나서비스를사는데좀주저하게되고요반대로달러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우리나라물건을사는데에는조금더편하게생각하는상황이발생할수가있거든요근데지금상황은사실은수입으로해오고있던원유라든지원자재같은것들이가격이올라서문제가생기는경우기때문에사실은수출을하려면수입을많이해야되고그수입대금이늘어나서굉장히불가피한측면이있습니다경상수지특히상품수지측면에서우리가할수있는일이별로없다라고한다면자본이유출되는거라도좀막아볼노력을할필요가있을텐데요사실우리나라에서외국으로자본이유출되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한요소중에하나가바로미국과의금리차이입니다지금보여드리는그래프는아까보셨던한국은행의기준금리그래프에미국의중앙은행의역할을하고있는연준이제시하고있는기준금리성격의것을같이보여드리고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인 것에 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특히나 2020년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훅 떨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역전이 되었죠. 근데 제가 역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기간을 훨씬 더 길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018년부터 한 2020년 초반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것이 좀더 예외적인데요. 보통 금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은 채권 같은 것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라는 표시죠. 근데 이 채권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표시된 금리를 받게 되는데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채권과 미국의 채권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채권이 훨씬 더돈 떼먹힐 위험이 적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미국의 채권이 덜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자도 덜 줘도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채권은 미국보다는 이자를 더 줘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보다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기준금리부터 역전이 되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는 시장금리로 이것들이 조정되지 않는 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상당 기간 동안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리는 그래서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을 걷듯이 또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듯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빅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텝은 보통 0.5%포인트를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요.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0.75%포인트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0.5%포인트, 심지어 0.75%포인트를 얘기할 정도로 물가 상승이 가파르고 그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폭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경기 위축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지만 사실 물가를 잘 통제하면은 아무래도 덜 고통스럽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행의 역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한다면 뭐 누구나 지금 전 세계인이 다 겪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이지만 비교적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